미국 주식 재미나게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뵙자마자 바로 보내드리려고 했네요. 오늘 이 교수님의 셔츠와 타이 색깔이 강렬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건가요? 오렌지 컬러? 아니, 오늘 시장이 약간 어렵잖아요. 한국도 어렵고 미국도 조금 그 전쟁 우려 때문에 떠지니까 좀 강렬한 저의 마음을 의지를 담기 위해서는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제 명품 브랜드 가운데 이제 약간 심볼 시그니처 컬러가 오렌지인 게 에르메스가 있잖아요. 오늘 네. 미국 주식 관련한 콘텐츠계의 에르메스. 감사합니다. 예, 이양현 교수님, 제가 이제 닉네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우리 장우석 부장님도 뭐 하나 브랜딩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부가티 막 이런 차 되게 비싸잖아요. 우리 또 주식, 미국 주식 관련한. 부가티, 예,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 이제 강력한 또 이제 부릉부릉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지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 월가의 이슈 정리해드리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늘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에 추천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요. 목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금요일에는 매주 베스트 워스트 3기업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김대훈님, 이루키님 들어오셨고요. 지금 인사해주시면서 우리 이루키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장문에 또 정성스러운 댓글을 올려주시는데 중동 위기 때 미국 주식 추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특히 항공이나 우주 쪽에 투자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다는 내용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아침님도 반갑습니다. 새해 축복 만땅하시길 뭐 이런 글 올려주셨고요. 오늘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인데 오늘 주제가요. 올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올림픽 등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올림픽이 있고 대선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집에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TV로 많이 이런 거 봐야 되니까. 그런데 웃긴 것은 올림픽보다 대선이 더 재밌다고 하는데요. 대선이 저도 재밌나요? 예전에 힐러리와 트럼프 했을 때 사실 미국 박빙. 대선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그 나라별로 그 공개가 됐을 때 너무 약간 뭐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통계는 데이터는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 해 있는 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배달 음식 있지 않습니까? 아~ 배달 음식. 배달 음식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도미노 피자가 2016년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2016년 45%가 넘어가는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파파 존스 피자는 55% 가까이 올라갔는데 치폴레는 빠졌죠. 빠진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S&P 500이 12% 올라간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고요. 그러네요. 집에서 올림픽을 보면서 혹은 대선을 보면서 음식 시켜 먹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자를 많이 시켜 먹네요. 우리나라는 치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피자 외에도 많이 시켜 먹겠지만 특히나 피자를 많이 시켜 먹으면서 맥주를 이렇게 드셔갖고 그런 걸 피맥. 그렇죠. 그런 걸 즐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치폴레가 왜 이때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예요? 이때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혹시 노로바이러스 아십니까? 알죠. 노로바이러스 아세요? 걸려본 적은 없는데 웬만한 식중독 저리 가라. 그러니까. 됩니다. 대장균의 한 일종인데 뭐 위로 아래로 엄청나게 일단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때 이제 이 임직원 한 명이 이걸 옮기면서 많은 고객들한테 80명까지 옮겼어요, 이 병을. 아, 이 음식. 음식 섞인 거죠. 안에 그러니까 요리사에 하시는 어머님과가 이제 해서 그 요리사가 이제 이 음식을 통해서 옮겼는데 이게 상당히 퍼지면서 일부 매장이 폐점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치명타를 입었고요. 이걸 가지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2년 동안 주가가 그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2년이나요? 왜냐면 이제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런 노로바이러스 걸리게 되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주가가 빠진 모습 보였고요. 보상이 잘 되는 문화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한 70%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 거고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네. 같이 상승세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특이한 경우죠. 치폴레의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개별적으로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러한 배달음식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 지금 네. 도미노 피자보다 파파존스가 좀 더 올랐던 건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파파존스 피자를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파파존스 피자가 네, 피자의 기름져요. 진짜 황제죠, 황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피자의 정통. 있으세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잠깐 해외에 나가서 생활한 적이 네.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동남아였는데도 불구하고 파파존스 피자가 정말 인기였어요. 아, 그래요? 진짜 인기였습니다. 도미노 저리 가라였죠. 피자 저리 가라였고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짜다 느꼈는데 굉장히 많이 먹어 저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짜고 달고 진하고 한 네, 맞습니다. 거는 이제 예. 피자가 치즈가 많이 들어가면 좀 그런 네.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갑자기 또 밥은 다 먹었는데 네. 또 피자 얘기하니까 군침이 막 생기네요. 네. 지금 다음 그림 보니까 2016년처럼 올해도 그 배달음식 관련해서 네. 굉장히 붐이 일 것이다. 네. 저는 근데 이런 이벤트 외에도 예. 제가 이제 연말에 잠깐 휴가를 보내면서 예. 음식을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이게 해먹다 보니까 예. 돈이 더 들고 힘은 예. 힘대로 들고 예. 또 설거지 해야 하고 쓰레기 많이 나오고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왜 시켜먹는 게 더 경제적인지에 대한 있죠. 생각이 예. 많이 들면서 이 배달 음식 문화가 안 커질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겠지만 열심히 지금 배달을 통해서 오토바이 배달을 통해서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그쵸.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썩 그 반기지 않지만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피자를 많이 배달하고 있죠. 근데 네. 이걸 말씀을 드리면 BTIG가 일단은 올해도 역시 일단은 대선과 올림픽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한 모습 보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치폴레가 멕시칸 레스토랑의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이거 배달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배달 많이 합니다. 많이 지금 배달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네. 스타벅스 같은 데 다 배달되고요. 돈이 없지 뭐 배달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일단 배달 된다고 보시고 네. 지금 나와 있던 것들은 대부분 투자 의견이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325, $75, $1,010까지 해서 대부분 현재가보다 한 20% 올려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미노 피자하고 파파존스 피자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치폴레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글쎄요. 제가 올해도 만약에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걸 먹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만약에 똑같이 과거처럼 된다고 그러면 치폴레는 관심을 가져보자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관점에서 치폴레가 네. 예전에는 이슈가 있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함께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네. 지금 보니까 다음 그림을 보니 이분이 대표분이신가 봐요. 이분 맞습니다. 누구세요? 이분이 이제 네. 행동주의 투자자의 대표적인 분이고 젊은 분인데 빌 에크만이라는 투자의 대가입니다. 잘생기셨네요. 예, 잘생겼죠. 네. 잘생겼습니다. 지금 이분의 그 정신세계는 버핏의 그런 그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약간 가치 투자. 예, 가치 투자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2010년 11월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아, 지금 내가 매수해야 될 때다. 아, 비중을 확. 예, 그래서 9.9% 투자하면서 주가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상당한 수익을 거뒀고요. 네. 아, 이분이 제가 매수한 단가가 한 $300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주가가 $80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큰 이문을 챙기신 분으로 이제 유명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젠 대부분의 수선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빌 에크만이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상당히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니까 이 치폴레가 베스트 주식 중에 하나로 선정됐다는데 어떤 예. 거 중에 선정된 거예요? 코인증권도 코인증권이 지금 국내에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모든 증권사에 대부분 다 해외에 있는 현지 증권사입니다. 네네. 코인 증권을 통해서 저희가 주문을 내거든요. 아~ 그 정도 알려진 건데 네. 지금 보시면 2020 베스트 주식 중 하나로 선정한 건데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야 오늘 뭐 좋은 일 있으니까 외식하자 그러면 흔히 과거의 모습 졸업할 때 어디 갑니까 대부분 경양식집 가지 않나요? 경양식 아니면 짜장면, 짬뽕, 경양식 빵으로 뭐 탕수육. 밥을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짜장면 먹잖아요. 그 정도의 외식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식당이거든요, 이게. 치폴레가?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이 갈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일단 이걸 베스트 주식 하나 선정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사실은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로바이스 터졌을 때가 정말 적기 매수가 적기였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레스토랑 주식은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푸른별님이 네. 치폴레는 언제 한국에 들어올까요? 저희가 이제 요 레스토랑 얘기하다가 요 방송 전에 치폴레를 한국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다고 진짜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는데 그 청원에 참석한 분이 뭐 두 분이었다고요? 예. 예. 어쨌든 저는 사실 치폴레를 해외 가서도 이제 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음식인지 궁금한데 이엘님은 예전보다 못하던데 치폴레 요즘 안 가는데 해외에 계세요? 한국에 없잖아요 치폴레. 네. 다만 이제 이런 멕시칸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다르죠. 아~ 선호도가 있는데요. 전 좋아하긴 해요. 코사디아. 뭐 코사디아 이거 있고 대표적인 것은 역시 타코랑 브리또. 타코. 네, 그리고 타코랑. 그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 이렇게 보리요? 올려서 네. 그 세 글자인데 그 뭐죠? 막 이렇게 여러 재료 막 이렇게 우리나라의 구절판처럼 막 여러 재료 있고 이렇게 싸서 먹는 거 그 뭐죠? 케밥 말고 아, 세 글자인데 여러분 아시면 좀 올려주세요. 그거를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보울레어도 같이 먹고 다 이렇게 먹는 건데 좀 진도 좀 나가. 네네. 이분 누구세요? 이분? 스티브 엘스라고요. 미국 분인데요. 요리사 출신입니다. 요리사 네. 출신이 1993년에 치폴레를 창업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 세계 지금은 5,4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 있지만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처럼 치폴레 뜻을 물어 궁금하신 데인데요. 할라피뇨가 네. 이제 멕시코 약간 매운 거 아니면 고추 네네. 멕시코 고추인데요. 원래 뜻은 훈제된 할라페뇨란 뜻이 치폴레다라고 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폴레가 인기가 워낙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있는 것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치폴레를 한국에 데려오자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요. 청와대 청원도 한 적 있고요. 물론 청원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두세 명밖에 안 해갖고 그냥 재미삼아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적이 있고요. 사실이 네.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치폴레는 의미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도대체 멕시칸 음식이 인기가 있느냐 이걸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 기준을 보면 한 10년 정도 되면 모국어로 있죠. 모국어란 건 첫 번째 랭귀지입니다. 첫 번째 랭귀지로 영어를 쓰는 사람보다 한 15년 정도 있으면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 에스파뇰 그러니까 스페니쉬 쓰는 말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예측입니다. 그만큼 어떤 멕시코 뭐 쿠바 이런 아래쪽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산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타코벨은 쉽게 얘기해서 멕시칸들이 안 갑니다. 왜요? 그건 이제 뭐 전형적인 미국 음식이고 약간 좀 느끼하죠. 느끼하기보다는 전형적인 타코가 아닌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온도보도 있죠. 네. 우리나라에는 온도보도는 약간 하이 쪽인데요. 그거는 온도보도 그것도 역시 예, 미국 쪽인 건데 좀 비쌉니다. 하이 맞아요, 쪽인데요. 비싸요. 치폴레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구내시장 가면 쭉 지나가면서 먹죠. 거기서 바로 끝납니다. 이거 고르면 거기서 계산하고 나와서 바로 먹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빨리 먹고 이 치폴레 이 아까 엘스라는 사람이 만들 때 기본 원칙이 결국은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램도 있고 요즘은 이제 플랜트 비프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식대체증 만드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자연 친화적 고기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비싸요? 해서 공장식으로 막 하는 거 있죠. 그런 그 사육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좀 좋은 고기를 쓰겠다는 것이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중국에서 만두 이런 걸 좋아하지만 넷플릭스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넷플릭스에 수많은 음식 관련 다큐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인기 있는 인기가 타코입니다. 타코. 한번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그것이 그만큼 타코를 사랑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 맞아요.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요리는 파이타. 파이타 맞아요. 이엘님이 올려주셨는데 그게 근데 그 멕시칸 음식 중에서도 좀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많이 이게 양이 나와서 그런지 그리고 뭐 브리또 또띠아 싸먹는 거니 맞겠네요 하셨는데 파이타 얘기 드린 거고 저도 이 멕시칸 음식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또 약간 이국적인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멕시칸 음식을 많이 찾고 사실 해외 나가서도 약간 또 미식가 내가 또 미식 여행을 좀 간다 하면은 멕시칸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치폴리, 네, 네. 치폴리 이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기업의 수준인지를 좀 보려면 또 포춘 봐야죠. 아, 그럼 포춘 500뽑이 다른데요. 포춘 2019년 551위를 했고요. 네. 2018년 557위에서
아깝게 지금 500등 안에 못 들었는데요. 어. 2, 3년 안에 500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고요. 네. 늘 말씀드린 이런 어떤 어떤 프랜차이즈 개통으로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일 점포 매출입니다. 제가 오늘 그 그림을 오른쪽에 보여드렸는데 이거 하나로 판단은 끝납니다. 동일 점포 매출이요. 18년, 19년 계속해서 거의 두 자릿수대로 동일 점포 매출이 나오는 건 있는데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좋다는 나이키도 3, 4% 수준이거든요. 물론 중국 일부 10% 나오지만 전 세계 동일 점포 매출이 11%. 물론 싫다고 안 가시는 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더 가고 있다. 이게 숫자로 떨어지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쵸. 그게 바로 주가에 그대로 온전히 반영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키움의 글로벌 S가 정말 좋은 거는 이런 애널리스트의 평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어, 그러네. 11월 이어 보면 물론 보유견도 있지만 목표 주가가 지금 1000달러 넘는 것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미국도 피자 위주였거든요. 2015년 춘유만 하더라도 요즘은 도어데시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우버에서는 우버이츠 같아갖고 수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제3자를 이용한 배달하고 있고요. 이 치폴레 가장 투자 포인트의 핵심이 바로 말씀하신 줄을 서서 하는 것보다는 전화 한 통, 스마트폰 하나로 배달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돈을 더 내죠. 그렇지만 배달이? 그것의 매출이 지금 30%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치폴레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얘기하면 네. 키움증권만 그런 설명을 해드린 거죠.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월가의 목표 주가는 요거 키움증권 영문 글로벌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CMG 티커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그 앞자 딴 거고요. 지금 최근에 1월 3일에 나왔던 BTIG의 애널리스트 피터 사례. 그러니까 피터가 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수 의견 주면서 목표 주가를 1010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아주 외우기 쉽지 않아요? 피터가 예, 사라고 했다. 무엇을? 예, 치폴레를 예, 사라고 예, 했다.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영어 단어 외울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어로 외우면 참 잘 외워졌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예. 치폴레는 누가 사라고 했다? 피터 사래요. 사라고 했다. 뭐 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푸른별님이 지금 말줄임표 3개 올려주셨는데 얼른 다른 이야기 듣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목표주가 추이를 잠깐 차트로 보여주세요. 네, 목표주가 네. 추이도 여러분들 어디서 보겠습니까? 키움증권 글로벌 S에서 바로 네. 보실 수 있겠는데요. 물론 등락이 조금 있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꼭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푸른별님이 저한테 실망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 분명히 샤워하시면서 치폴레 누가 사래? 피터가 사래?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목표 주가는 1010불 제시됐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는 종목 알려드리면서는 치폴레 멕시칸 관련한 음식 기업 확인해 봤습니다.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학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